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 갤럭시 S21 3종과 갤럭시 버즈 프로, 갤럭시 스마트 태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 디자인은 컨투어 컷 디자인이라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카메라 렌즈 구경이 커지면서 조금 더 카메라를 강조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 대비를 이용해서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강조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플러스 같은 경우는 헤이즈 마감을 통해서 지문이 덜 묻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은 6.2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색상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팬텀 그레이, 팬텀 화이트, 팬텀 바이올렛, 팬텀 핑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21 플러스는 6.7형 디스플레이고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바이올렛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갤럭시 S21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 팬텀 골드와 팬텀 레드 색상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6.8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팬텀 블랙과 팬텀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 팬텀 브라운, 팬텀 네이비, 팬텀 티타늄 컬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뇌는 최신 5나노미터 공정의 AP가 들어갔습니다. 엑시노스 2100이 국내에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두시고요. 나중에 제가 벤치마크를 돌려서 아이폰 대비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1과 플러스는 풀 HD 플러스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고요. 48Hz부터 120Hz까지 컨텐츠에 맞춰서 주사율을 조정해서 배터리 사용시간을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2400×1080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가 1300니트나 됩니다. 엄청나게 밝은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QHD 플러스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고요. 마찬가지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0Hz부터 120Hz까지 주사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해서 더 정교하게 주사율 변환을 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스마트하게 컨텐츠에 맞게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는 1500니트나 됩니다. 전작 대비 25%나 밝아진 화면이고요. 50% 향상된 명암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상도는 3200x1440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은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지원하잖아요. 1.7배 더 커진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근처만 갖다 대면 지문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는 카메라에 굉장히 집중된 발표를 보여줬는데요.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플러스 같은 경우는 트리플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있고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광각 카메라가 있고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000만 듀얼 픽셀 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3배 광학 줌을 지원한다는 게 매력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요. 1200만 듀얼 픽셀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1000만 화소의 듀얼 픽셀 망원 카메라 이건 3배 줌을 지원하고 1000만 화소 듀얼 픽셀 망원 카메라 이거는 10배 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AF를 지원하는데요. 독특하게 망원 카메라가 두 개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한데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사실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갤럭시 S21과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줌으로는 30배까지 줌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줌 같은 경우는 20배를 넘어가면은 줌 락을 지원해서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결과물은 나중에 제대로 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4천만 화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특별한 카메라 기능으로 AR 기술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는 8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고요. 캡처를 통해서 3,300만 화소의 선명한 사진을 캡처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걸 영상을 찍을 때 사진도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원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사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렉터스 뷰라는 새로운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는데요. 이거는 전후면 카메라를 모두 다 사용해서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화각대의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전면 후면 카메라를 동시 사용해서 인터뷰 영상, 브이로그 영상들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 비디오 모드에서는 다중 마이크 녹음도 지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갤럭시 버즈 프로를 마이크처럼 사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진창에서 인물 사진 모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이폰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에서 다양한 조명 효과 그리고 보케 효과가 아주 잘 나오는 인물 사진을 찍잖아요. 갤럭시 S21에서도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S펜을 지원합니다. 이건 노트의 기능이 적용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펜을 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액세서리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노트를 선택하지 않아도 울트라에서 메모와 다양한 그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최초로 더 넓은 대역폭과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와이파이 6E를 지원합니다. 듀얼 블루투스 안테나를 탑재해서 갤럭시 버즈 프로 등 다양한 무선 기기들과 안정적으로 연결을 해서 배터리 소모를 줄여주는 특별한 기능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UWB 기술도 탑재가 돼서 기기 간에 손쉽게 파일을 공유하고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동차 키 없이도 갤럭시 S21로 차 키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곧 선보이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스마트 싱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싱스는 집안의 IoT를 관리하는 건데요. 이제는 자동차에서 로봇 청소기를 작동하고 다양한 가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스펙으로 갤럭시 S21과 플러스 같은 경우는 8기가 램을 탑재했고요. 전용 구간은 128과 25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S21 같은 경우는 4000mAh, S21 플러스 같은 경우는 4800mAh가 되어 있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12기가 램과 16기가 램을 선택할 수 있고 내장 용량이 128기가, 256기가, 그리고 512기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를 지원합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를 발표했는데요. 제대로 된 노이징 캔슬링 이어폰을 드디어 선보였습니다. 전작은 오픈형 방식이라서 사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커널형 방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1mm 우퍼와 6.5mm 트위터가 탑재가 돼서 전체적으로 풍부한 음역대를 구현해 주고요. 그리고 통화 품질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3개의 마이크와 보이스 픽업 유닛이 탑재가 돼 있어서 불필요한 소리를 분리해서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개선을 했고 윈드실드 기능도 적용이 돼서 바람이 많이 불 때도 통화 품질을 좋게 가져갈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주변 소리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요. 특징적인 건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해서 얘기를 할 때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고 주변은 사용 모드로 바뀌는 변화, 그리고 기존에 듣고 있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소리를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이 선보였던 기기 간 자동 전환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폰 사용하다가 갤럭시 탭을 사용하면 갤럭시 탭에 소리로 넘어가는 거고요. 갤럭시 탭을 사용하다가 전화가 오면 이어폰이 붙기 때문에 따로 연결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비 헤드 트래킹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360도 오디오, 이것도 애플이 먼저 적용했던 기능이 있는데 360도 오디오로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컨텐츠에서 지원하는지는 발표를 안 했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정말 대박이고 어떤 컨텐츠에서 지원할지 같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이 강력해졌습니다. IPX 7을 지원합니다.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은 일반적인 사용할 때는 최대 8시간, 무선 충전 케이스를 이용하면 28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용하면 최대 5시간, 그리고 무선 충전 케이스를 이용하면 18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으로 태그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애플이 먼저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삼성이 선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동차 키 자주 잃어버리는데 그거 달아두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갤럭시 언팩 내용 잘 파악하셨죠? 제가 다음에 사용기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